신고해주신 노래 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 오늘도 검푸른 대해를 주름잡는 외항 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경상대학 운동장을 가득 메우신 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자, 연재구에서 보내드리는 전국 노래자랑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 언제나 즐거운 율동으로 여러분 즐겁게 해주는 효녀 가수 현숙양이 나오겠습니다. 오빠는 잘 있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을 만나 사랑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거제동의 왕바보 박현아입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 네? 내가 오늘 왜 분장을 이래 왔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노? 분장을 왜 이래가 왔는 거 아닙니까? 와 그래 왔노? 같이 바보 달라고 얘. 요거를 이래 띠시가고 얘. 바보 정도 붙이고 얘 맞아 바보 됐다. 아띠땅 아띠땅 아따아니야. 내가 이기지 이이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그래 궁금하노? 왜 제가 바보가 됐습니까? 네가 왜 바보 됐냐고? 네. 그게 내 안 캤나? 봉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캐는데 와 올라가 어디 따먹다 떨어졌노? 에이자 그래가 네가 바보 안 됐나?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럼 아버님은 왜 바보가 됐습니까? 내가 왜 바보 됐냐고? 네. 딸내미가 바본데 아버지가 바보 아닐 테게 있나? 안 그래. 무슨 노래 할 끼고? 김혜연 씨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부르겠습니다. 찍고. 예. 부산이 들어가 가는구나. 박수! 안녕하세요. 홍란입니다. 오바이 줄리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세요. 이쁜 미모 엄정남입니다. 당구를 불러드립니다.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사는 7학년 9반 이영준 연수다. 잘 가세요. 갈매기 사랑을 불러드립니다. 갈매기야 갈매기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했었는데 갑자기. 예, 다시 한번 하실래요? 네, 자, 아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부산 갈매기 다시 한번. 그러실 것 같아. 높은 거 아시는 것 같아. 부산 갈매기 다시 한번. 네. 수많은 첩애들. 근데 역시 갈매기가 너무 오래 날르다 보면 또 맥도 빠지는 거니까 너무 그냥 처음에 힘차게 날른 것 같아요. 이 노래 말고는 또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십니까? 베이로 노래. 응? 꽃보다 아름다운 너. 자,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베이로 씨가 부른 노래죠? 네. 그 참 이 부산 갈매기도 서른도 씨가 신곡으로 부른 건데, 그죠? 네. 노래자랑에 부산 갈매기 부르는 분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 꽃보다 아름다운 너? 예. 예, 한번 들어봅시다. 꽃보다 아름다운 너. 한번 해봐요. 꽃보다 아름다운 너. 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지금도 조금 높았지요? 예? 예. 예. 그리고 조금 낮춰서. 예. 자, 다시 한번 낮추겠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쏙 드는 너, 그래도 마음에 쏙 드는 너를 미라고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내 마음.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 노래자랑에 나온 노래 세 번 부른다는 것도 이게 보통 부르는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근데 신곡을 갖다 이렇게 가사를 외운다는 것부터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또 또 하나 할 거 있어? 현숙 씨에게. 어? 현숙 씨 노래 이거 뭐? 현숙 씨 노래? 네, 금방 부른 거. 뭐 뭔데? 뭐 곡목이? 뭐 급할 때 내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으니까 뭐 이해하시라고. 현숙의 노래? 예. 응, 뭐? 응? 어? 오빠는 잘 있단다? 예. 자, 시작. 너를 만나 사랑했다 행복했었다. 나를 두고 떠나갈 수 있나. 잊어버린 세월에 내일을 내야. 어서 가서 기다려 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이분 어디 갔지? 금방?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전국 노래자랑 부산광역시 연제구 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훌륭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대해 청장님께서 잘했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 환영해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가요계 행운합니다. 노래자랑에서 이분의 노래를 많이 출연자가 불렀지만 얼굴 없는 노래가 한동안 방영이 돼서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셨죠? 요새 늦게 너무너무 바쁜 카스바의 여인의 주인공 유리상 씨가 나오겠습니다. 텍사스 룸바! 반갑습니다.
보고 옆을 보고 뒤돌아봐도 보이는 건 낯선 얼굴 낯선 사람들 지방도 내게 들려오는 추억의 그 노래가 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 텍사스 룸바 한때는 사랑했던 우주보다 지금은 가고 첫사랑이야 이 밤도 내가 운다 사랑아 세월 흘러가도 난 너를 못 잊어 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 너도 가고 사랑도 가고 눈물처럼 쏟아지는 슬픈 추억들 이 밤도 내게 들려오는 추억의 그 노래가 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 텍사스 룸바 지금은 어느 하늘 어디에선가 나보다 행복한 사랑하는 당신 이 밤도 내가 운다 사랑아 세월 흘러가도 나는 너를 못 잊어 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 한때는 사랑했던 그 누구보다 지금은 가거니 첫사랑이야 이 밤도 내가 운다 사랑아 세월 흘러가도 나는 너를 못 잊어 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룸바 텍사스 루비루비루비룸바 텍사스 루비루비루비룸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20살 꽃봉오리 같은 정장합니다. 왜 그래? 꽃봉오리 예술단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어덕어덕 냠냠 절기절기 냠냠 영양 만점 순대 껍질 좋아 영양 만점 순대 껍질 좋아 징그럽다 내 숨 들더니 접시까지 핥았구나 옳았구나 노래 무슨 노래? 노래 김현정의 멍 불러드리겠습니다 멍! 좋습니다 멍!
마시고요. 연재우의 모습 돌쇠 이병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줘 아무것도 모르게 보고 파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다음 여자분도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소리 불고기집 큰딸 김경란입니다. 해변의 첫사랑을 불러드립니다. 파도가 치는 백사장에서 난 날 그 추억을 생각하니 바람이 불어 흩어진 곳에 아련히 떠오르는 발자취 다음 분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탱고의 여자 이봉혜입니다. 탱고의 남자를 불러드립니다. 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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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라보 잊지 못할 탱고 날밤의 손끝에서 탱고춤을 추던 남자 화려한 불빛 아래 내 손을 잡아준 남자 외롭던 내게 말없이 왔던 당신은 탱고의 남자 그친 듯 소리에 숨을 죽인 법 사랑을 시작했지요 잡은 손에서 절에 오던 하룻밤 그 사랑의 진한 유혹 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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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라고 나를 사로잡던 그 남자 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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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라고 잊지 못할 탱고의 남자 이왕 제가 탱고의 남자를 불렀으니까 네. 오빠 한번 잡아주실래요? 탱고 한번 주자고 정말이에요. 정열의 꽃을 물고 탱고를 추는 그 여자의 모습. 이 부산은 정말 유행의 고장이요, 패션의 고장 아니요. 네. 나오는 분마다 의상이 얼마나 이쁘고 어울리는지 몰라, 그죠?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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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초대 가수 한혜진 언니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나온 구은주입니다. 누구? 한혜진? 네. 이야, 내 말이 났으니까 얘기지. 한혜진이 그게 인물이야, 그거? 그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예. 난 정도가 아니지. 한번 와갖고 맞짱 한번. 아니, 그럼 내가 한혜진이 없으니까 얘기지만.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한혜진 얘기했으니까 얘기지만 네. 미녀 중에 미녀지 한혜진이. 네, 그런 것 같네. 그럼. 안녕하셨어요. 나오셨어? 네, 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응?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한혜진이 안 이쁘다는 거. 내가 헌 얘기가 없는데 못 들을 게 뭐 있어? 예, 네,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럼 난 가만히 있었어. 이리 좀 오세요. 네. 이렇게 같이 좀 서봐. 어우, 정말 아유, 미인이시네요. 정말이야. 반갑습니다. 제가 자, 지금부터 미인 결선 결승입니다. 야, 가만히 있어보래. 누가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여쪽이 난가? 어우, 진짜 미인이셔요. 여쪽이 훨씬 나. 여쪽이 난가? 여쪽이 훨씬 나. 벌어먹고 살라니까 참 별감사 났던다 내가. 아유.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분 미녀가 만나니까 참 무대가 화사하고 이쁘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한혜진 씨 처음 보는 거지? 네, 한혜진 언니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네. 오늘도 한혜진 언니 노래 서울의 밤을 갖고 왔는데 네. 한번 제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듣고 싶어. 자, 서울의 밤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만나본 걸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부탁해 이제. 네, 노래 좀. 네, 신곡으로. 예, 네. 내 영혼의 남자. 내 영혼의 남자. 네, 다 같이 박수. 난 그만하겠다. 에이.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술잔을 피우며 혼자 있고 싶다. 아쉬운 미련만 두고 간 남자, 한때 사랑한 남자. 잊으면 살자고 다짐하면서 오랜 세월 난 모르게 무단을 당시 오늘 밤은 왜 이런 그리워질까.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흐를까. 지워도 지워도 난
남아있는 내 영혼에 묻힌 남자. 오랜 세월 난 모르게 무단을 다시 오늘 밤은 왜 이런 그리워질까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흐른다 지워도 지워도 남아있는 내 영혼에 묻힌 남자 지워도 지워도 남아있는 내 영혼에 묻힌 남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주회구의 파워걸 박지현입니다. 자, 노래는 무슨 노래? 이혜린의 변신입니다. 변신! 좋아요. 바람이 났죠 누군가를 이렇게 내 사랑한 적 없어 하지만 나 늪에 빠지고 난 후에 그래서 내가 너를 두고 미워하려고 했지만 아픈 내 가슴이 흔들리지 않도록 뛰거라 까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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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곁에서 아픔을 쉬기 전에 난 다시 난 다시 난 다시 난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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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곁에서 없어져버려 떠날 거야 뒷머리도 자를 거야 네, 다음 분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이정구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로 해서 가슴을 툭 터놓고 어디 한번 때로는 부딪히면 눈물도 흘리지만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누가 말했던가 산다는 것이 그건 늘 방황이라고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요 그래서 사랑은 예술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분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연재 세무장 박소영입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뭐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좋습니다. 아이고 이쁘게 차신 남자분.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성혁입니다. 조약돌 사랑을 불러드립니다. 찬찬한 내가 쓰네 조약돌을 저는 무정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찬찬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네, 이러세요 이러세요 곧 뒤에 맞아 이어서 네 이어서 그 뒤에 아~ 시작 하 사랑의 조약도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여러분들 이름하고 노래 곡목을 잘 외워두셨다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세요 이름은 서지오, 서지오 양입니다. 아, 부르실 노래는 요새 뭐 그냥 하늘하늘 펴있죠. 어? 아카시아 요새 안 피나? 아카시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받으시고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지오입니다. 꽃잎이 너무 예뻐서 하나를 그대에게 주고 싶었죠 나 먼저 말할 수 없는 여자이기에 그대 부를 꽃이 되었죠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오로지 생각하나요 여자의 유혹이라 생각하나요 당신의 여자가 될 수 있다면 자존심 없는 여자가 될게요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오로지 그
다음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제구에서 제일 친절하고 서비스 가서 상록밭에서 온 상록의 모습바 박지원입니다. 아이고 성령감 오랜만이야. 아이고 이거 오랜만이야. 아, 극해 극해 내 안 캤나. 그래 오래간만이다. 잘 있어? 그냥 건강하게 잘 있어. 오늘 연제구에서 노래 자랑을 한대. 연제구에서? 그래 거기 말이야 거기 그 나랑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키가 나이만큼 클 적에 너처럼 잘하다 못 자란 친구가 하나 있어. 내처럼 잘하다가? 그래 그 친구 보러 가지 않겠나? 와 그래 못 자랐노 누군데? 아유 이거 나이가 들으니까 이름을 그 송행가 동행가 하는 그 황행가 하는 애가 하나 있어 그 송행가 동행가 그렇지 그렇지 그 송행 거야 아마 그 맞아 그... 뭐 동해 아니면 송행이고 송해 아니면 동행이겠지 아, 아마 시끄럽다 시끄럽다 보자 보자 가위 별소리 다 한다 이게 참 재미예요 신장이 얼마나 돼요? 키가 190입니다 190? 예 아이고 또 봐라 봐라 개 안 씁니다 개 안 씁니다 개 안 나 니는 개 안 와도 난 괴롭대 아이 근데 190이에요? 예 그 이상하다 내가 183인데 이렇게 이상하네 그래 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즐거움을 드리려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들으실 텐데 노래 다른... 무슨 노래 할라고? 노래 부르기 전에 그 저희 고생하신 어머니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제 그래 드리고 싶은 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엄마 자석 하나 잘랐다 해봐라 어머니 재호입니다 요새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시지에 군대 있을 적에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뭐 제대하고 나서부터도 뭐 변변하게 어머니한테 해드리는 것도 없이 맨날 속만 썩이고 술 먹고 싸움박질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머니 그것 때문에 속 많이 상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어머니 뭐 요새 현장에서 못 빼시고 이라는 거 솔직히 안 하시게 하고 싶지만은 뭐 아직 능력도 안 되고 일단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상을 못한 밥상이라도 내 송이쌤 꼬시 갖고 얻어갈 테니까는 그 밥상에서 오늘 삼겹살 구워가지고 예 먹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박수 네. 뭐 효자가 딴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잘하면서 다 어머니 아버지 그저 속상하게 한 건 자식이면 다 그렇게 한 적이 있죠 뭐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근데 말로 하는 거 보니 좀 싱겁다 그제 싱겁지만 그래도 이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바른생활 청년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바른생활 청년, 아 좋다. 오늘 나올 때 소금 많이 먹고 나왔는데요. 맞아. 아이고, 아버지 세상 떠나셨다고. 예,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훈련소에 있을 때. 아이가 몇 년이나 됐는 거? 3년 됐습니다. 3년. 예. 아, 그래.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래. 뭐. 그래도 뭐 어머니께서 이렇게 당당한 아들이 계시니까 마음 놓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콧날이 시큰시큰해 오늘. 그럼 이제 제가 분위기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 노래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무슨 노래? 영일만 친구 준비했습니다. 영일만 친구 예. 좋습니다. 영일만 친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의 친구 야! 고운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만든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 난다 자체! 좋습니다. 박수 주시고
다음 분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딸로부다 집 엄마입니다. 오봉님. 자니꺼라 부산항을 불러드립니다. 습니다. 다음 분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놀려다 실패한 딸딸이 엄마야 시김미입니다. 똥방각하를 불러드립니다. 하신 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산동의 마당발 김성순입니다. 얄미운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처럼 이 마음 울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이내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전 주고 마음 주고 사랑 먹었지만 지금은 마음 달려 떠나간다 아주 날씬하신 분이 얄미운 사람 그냥 얄밉게 불러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고장을 대표한 분들이 나오셔서 유감없이 노래 실력을 털어놓고 이고장 자랑을 마음껏 해드렸습니다.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초대 가수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정말로 제일 많이 공헌을 하신 이고장 출신 국민 가수 현철 씨가 나오겠습니다. 사랑해 당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해 당신, 사랑해 당신,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하늘이 내게 주신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기쁨도 슬픔도 우리 함께 나누며 동반자가 되었네 빈 가슴에 사랑을 채워 끝이 없는 행복을 채워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오늘 또 당신 내일 또 당신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 당신, 사랑해 당신,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하늘이 내게 주신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슬픔도 괴로움도 서로 위로해주며 동반자가 되었네. 내 가슴에 사랑을 심어 산소 같은 행복을 심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꿈에도 당신, 그리운 당신,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 당신,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하늘이 내게 주신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기쁨도 슬픔도 우리 함께 나누며 동반자가 되었네. 빈 가슴에 사랑을 채워 끝이 없는 행복을 채워 전부야. 오늘도 당신, 내일도 당신, 당신은 내 사랑.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연재구 편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먼저 인기상 멍 불러주신 정정아 씨 나오세요. 아유, 이래서 좋습니다. 윤희상 씨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 영일만 친구 박재원 씨 나오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긴데다가 더 뛰면 어떡하나. 가자! 한혜진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녀상입니다. 장녀상 오 마이 줄리아 불러주신 최옥란 씨 나오세요. 네, 현철 씨가 축하해 준다. 코가 큼직하고 귓밥이 두둑하니 복이 줄줄 흐른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탱고의 남자 불러주신 이봉혜 씨 나오세요. 네, 박성훈 작곡가께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어째 그리 쌍둥이 같노.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얄미운 사람을 부르신 김성수 씨 나오세요. 예, 박대해 구청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십니다. 메달 걸어드리고 기념품 드리고 축하 약속을 나눴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경상대학 넓은 운동장을 가득 메우시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연재구 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하신 분들께는 산림조합에서 기념시계와 카메라를, 농협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랑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들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이름만 남겨놓고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나한테 나 떠나가는 자 이별의 아픔 일랑 가득하다고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